예수의 제자가 되려면 예수님을 따라오던 사람들이 외쳤습니다. 예수님, 하나님 나라 전체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저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받아주세요. 누구든지 부모나 배우자, 형제 자매보다 나를 더 사랑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가족보다 예수님이요? 예수님, 저는 가족이 없으니 괜찮습니다. 심지어 자신보다 나를 더 사랑해야 하는데 할 수 있나요?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그렇게 어렵나요? 하늘나라 잔치라면서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 사람아, 예수님 말씀 참 못 알아듣네. 뛰어난 스승님의 제자가 되는 길이 쉽나? 아니, 그래도 예수님 좀 너무하신 거 아니야? 가족을 포기하라니, 언제는 사랑하라고 하셨으면서. 누가 망대를 지으려 한다면 무엇을 먼저 해야 할까요? 완성하는데 드는 비용을 따져보겠죠? 시간이나 돈 여러 상황분을요. 맞습니다. 과연 그 많은 돈이 자기에게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보겠지요. 당연하죠. 기초를 놓았다고 혹시라도 돈이 모자라 완성하지 못한다면. 보는 사람마다 비웃겠죠. 시작만 하고 못 끝냈다고 두고두고 놀림거리가 될 겁니다. 그럼 어떤 임금이 만 명의 병사가 있는데 2만 명을 거느리는 임금과 싸워야 한다면 어찌해야 할까요? 만 명으로 적군 2만 명을 당해낼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해보셨죠. 만일 그 임금이 도저히 그 적군을 당해낼 수 없다면 어떻게 할까요? 싸우지 말아야죠. 질 게 뻔한 싸움이라 싸우는 게 손해라면. 적이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 화평을 청할 것입니다. 이렇게 누구든지 나의 제자가 되려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모두 버려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 들었지? 자네는 아직 예수님 따르려면 멀었어. 아, 왜? 내가 뭐? 우선순위 말이야. 예수님을 위해 모두 포기하겠어? 자네는 포기가 잘 안 되잖아. 고집도 엄청 세지. 욕심도 많지. 아, 몰라. 내가 뭔가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르면 예수님이 대신 체질이라 주시겠지 않을까? 나도 그래.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하느님이 가만히 계시겠냐고.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겠네. 오, 예수님을 위해 자기 십자가를 지시겠다? 자네 좀 멋지군.